이제 빌스텍스와 저스트뮤직의 계약 당시 두 개의 불, 두 개의 불이 만나서 이제 얼마 못 갈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스윙스 형과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? 스윙스는 제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스윙스가 저한테 영감을 주고 발전을 시켜준 부분이 엄청 커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단순히 형과 동생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. 근데 제가 동생으로서 뭐 형 동생을 떠나가지고 엄청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. 이 친구는 정말 현명한 친구고 되게 똑똑한 친구고 엄청 믿고 따를 만한 리더예요. 진짜 리더예요. 리더. 진짜 추진력도 좋고 그 왜 인간적으로도 동생들을 챙기면서 일적으로도 되게 냉정하면서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. 진짜. 그래서 스윙스랑은 솔직히 막 제가 막 뭐 다른 동생들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리더인데 제가 막 막 대할 수는 없죠. 그렇죠. 모두가 보는 것도 네. 막 그러니까 막 장난칠 수 없다는 거죠. 저도 리더로서 존중을 하면서 좀 이제 막 장난은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안 치고 이제 좀 잘 리스펙하는 태도로 대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는 없는 거. 뭐 예를 들어 좀 장난도 치고 막 우리 꽃을 보자 막 이런 소 막 뭔지 알죠? 야채 놀랐네. 저 약간 그런 거 많지 않아요? 막 동생들 보면 막 때리고 막 막 엉덩이 때리고 막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고를 수는 없는 제가 좀 이게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막 지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없어요. 막 서로 막 그런 거는 저는 그냥 서로 리스펙 딱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.